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SSD 카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실험도 진행할 거고요. 대체적으로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요새 많이 들으시죠. M.2 SSD 카드라고. M.2라는 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좀 듣긴 들으셨을 거예요. 대신 뭐 사타보다 조금 비싸다. 그런 얘기가 좀 있을 텐데 그 실제로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실체감하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부팅 속도, 그리고 게임 로딩 속도, 파일 전송 속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서 살짝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실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은 M.2 SSD 카드를 사든지 말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험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 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타3 방식의 SSD 카드입니다. 제품은 삼성 제품인데요. 요,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사타3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을 꽂는 것이고요. 요거는 전원 케이블 꽂는 것입니다. 2.5인치 하드디스크랑도 사이즈는 똑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평범한 모습의 SSD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요 제품이 가격도 좀 저렴하기도 하죠. 요거는 M.2 방식인데요. 사타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슬롯이 M.2 슬롯에 꽂히긴 하지만 사타 대역폭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는 똑같이 요 제품과 같이 600까지가 제한입니다. 결과적으로 M.2 방식이지만 속도는 요거는 최대가 600인 거예요. 여기 스펙상으로 541기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스펙상으로 561기 속도를 보여줍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웨스턴 디지털의 블랙 제품인데요. 이게 M.2 익스프레스 방식입니다. PCIe 방식이죠. 요거는 이제 그래픽카드 꽂는 익스프레스 슬롯에 별도의 가이드를 장착해서 꽂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최근에 나온 메인보드는 M.2 PCIe 슬롯을 따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꽂기도 해요. M.2 PCIe 슬롯 같은 경우에는 3200의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속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낮은 거는 500대도 있고요. 높은 거는 3200을 풀로 지원하는 제품도 있어요. 참고로 들고 나온 제품은 3000짜리 속도의 제품이고요. 요 일반적인 사타 혹은 M.2 사타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5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당연히 실험했을 때 빠르게 나와야 정상이겠죠? 아직 실험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빠를지는 알 수가 없고요. 가격적으로 비교하자면은 요 제품과 요 제품은 240기가와 250기가인데 3만원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납니다. 네, 3만원 조금 넘게 나던가 대충 그럴 거예요.
자, 이거는 볼렛형입니다. SSD 하나에는 윈도우 OS를 깔고요. 그리고 SSD 하나 더 부착해서 거기에 노스타트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SSD 두 개로 돌려보는 겁니다. 이건 과연 얼마나 빠를지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자, 58초 안 돼요. 지금 게임이 깔린 SSD가 4터 방식입니다. 만약에 M2 Express, 그러니까 M2 PCIe 방식의 SSD를 사용했다면 이거보다도 더 빠른 속도가 나겠죠? 대충 윈도우가 깔렸을 때랑 깔렸을 때랑 10초 정도가 단축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M2에 이걸 사용하셨다면 40초대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네요. 자, 여기는 그 실험 영상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일단 조금 실망스러운 영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4타 방식은 550, 그리고 M.2 PCIe 방식은 3000, 무려 5배 넘는 성능 차이인데 획기적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걸 바랬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부팅 시간은 1초, 맨로딩 시간도 1초, 그리고 초기 로스트아크 로딩 시간만 10초가 줄었어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은 사실 그리 많은 시간이 준 게 아닌데요. 이제 각각 세부적으로 따져보자면, 일단 텔레포트는 정확히 따지자면은 제가 눌렀던 시점이 아니라 화면이 바뀌는 시점 있죠? 그 밑에 로딩바 올라가는 그 시점 기준으로 제 경우 그게 한 7초 정도 싶은데 7초 정도 될 거고 거기서 1초가 줄었어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7분의 1의 속도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팅 시간 같은 경우 말이죠. 부팅이 사실 에즈랑 로고가 떠 있는 시점까지는 밑에 이제 동그라미가 돌아가지 않는 시점. 그때까지는 SSD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메인보드가 각기 주변부 장치들죠. 뭐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걸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그 SSD라든지 뭐 하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윈도우를 불러오는 SSD가 일하는 시점은 요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시점일 거고요. 그때부터 비교하면 부팅 시간도 대략 한 뭐 6분의 1에서 7분의 1 준 거예요. 1초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게임을 실행했을 때 게임이 1분 4초였고요. 처음에 4타형 SSD에서는요. 그리고 M.2 익스프레스 M.2 PCIe 방식에서는 53초였어요. 10초가 줄었죠. 대략적으로 시간을 따졌을 때 한 6분의 1 정도 단축하는 시간적 향상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5배 속도보다는 많이 실망스럽지만 단 1초라도 빨리 로딩이 됐으면 좋은 시점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1바로 뛰어갑니다. 아니면은 몬스터를 쳐야 되는데 첫타를 쳐야 된다. 혹은 뭐 픽창에서 픽 싸움을 하게 되는데 내가 선픽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배틀그라운드에서 그 나카사에 뛰어낼 때 있죠. 뛰어낼 때 아이템을 누구보다 빠르게 로딩해서 보고 싶다. 뭐 이런 거요. 요거 1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캐릭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캐릭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내가 퀘스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고사양 시스템을 맞출 거다, 여기서 2-3만원 더 쓰는 것 정도는 큰 부담이 아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M.2 PCIe 방식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차피 좀 여유롭게 게임을 즐기는 편이고 앞에 말한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다, 혹은 나는 이제 가성비 PC를 맞추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4타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효과는 나타나긴 하지만 크지는 않았다 정도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성능 향상은 로딩 관련된 쪽에서 한 6분의 1 정도의 시간 단축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두 실은 영상 끝나고 왔는데 하나 더 올려드린 영상이 있죠. SSD 두 개로 했을 때 하나는 윈도우를 깔고 하나는 게임을 깐. 각기 따로 깔아서 게임 로딩을 했을 때 이게 비록 SATA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 M.2 PCI 한 개에다가 게임이랑 윈도우랑 다깐 거랑 맞먹을 정도로 효과를 발휘했어요. 제가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빠른 걸 원하시면은 게임을 M.2 PCIe 거기에다 까시고요. 그리고 윈도우는 SATA 방식에 깔았을 때 그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비용은 그만큼 추가적으로 듭니다만 요새 대세가 사실 하드디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100만 원대 넘는 뭐 고사양 PC를 맞추실 거라면은 그 정도 지출은 감안하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제 생각은 여기까지였고요. 모든 거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겠죠. 현명한 지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간이 좀 늦었는데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신손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매우 감사드립니다. 빠이빠이.